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지, 엄마가? 옛날에 붕어빵에서 엄마가 주유소를 오일뱅크라고 해서 망신당했잖아요. 아, 차에 기름 넣으러 갔었을 때 네. 주유소가 영어로 뭐게 했는데 엄마가 그 후로부터 나랑 같이 영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아직도 엄마가 영어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안 하면 I got to get lost in my room 막 이렇게 콩글리시 어떻게 뭐라도 한 게 어디야. 뭐라고? 뭐 영어 다시 한번 천천히 알려드려 봐봐. 어떻게 가스키 들었어 in my room 막 이렇게 가스키 들었어 단어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때? 뭐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네. 제가 정말 33년 살면서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가스키야 영어인 줄 알았어요. 가스키 들었어 가스키 이름 뭐 다 통하고요. 한국에서 뭐 영어 쓸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았는데 그때 오일뱅크로 정말 붕어빵에서 상심당하고 나서 절실해지더라고요. 누나하고 엄마하고 저 민준 씨하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조수호 씨하고 간단히 서로 이렇게 한번 영어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 Hi, Lincoln. Hello. Long time no see. Hi. 뭐 할 거 없어? 뭐 할 거 없니? 내가 엄마 소개해드릴게요. My mom never clean up the house because my mom sleep all the time and like to drink the beer. So I have to clean up the house. 링컨. You don't lie. He's only 8 years old. You should be taking care of him, right, Daddy? Of course. Of course. 유니스 Our house? Exactly. Why in the world are you doing nothing but drinking? Drinking? Yeah, I like drinking. I like drinking. 그래서 쭉쭉쭉 아직 멀었네요. 그렇습니다.